아침 일찍 주방으로 향하는 서은이. 꿀단지로 뭘 하려는 거죠? 어머 서은아, 꿀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번엔 꿀도 모자라 딸기잼 공략에 나선 엄프. 덕분에 달콤한 아침이네요. 한편 종이컵 쌓기에 한창인 사준이. 종이컵 탑 하나에도 보이는 쌍둥이의 성격. 규칙적인 서은이 탑과 달리 서준이 탑은 좀 남다르네요. 이런 상황 왠지 낯설지 않은데요? 그렇지, 서준아. 누가 했어? 왜 그래? 또 왜 그래? 어?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이거 누가 이랬어? 일로 와. 손 들어. 아빠가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야? 싸우지 마. 맞아, 안 맞아? 하루에 몇 번씩 얘기해. 100번도 더 얘기하지. 너 아빠 엄마 싸우는 거 봤어? 손 내려. 서로 마주봐. 딴 데 떨어져 살까? 딴 데 떨어져 살까? 진짜 한 번만 더 싸우면 그때는 아빠 안 봐줘. 네. 그럼 아빠 말 따라해. 오늘 우리는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거야. 하지만 아빠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갈등. 과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준비, 잠깐. 3, 2, 1.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있어요. 평소답지 않게 너무 조용한 집안. 뭔가 이상한데요? 응? 누구? 16kg 서준이. 16kg 서준이. 누구? 16kg 서준이?
어떤 서준이? 쌍둥이 서준이. 배에서 태어난 애. 엄마 배에서 서준이가. 너랑 같이 태어났다고?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 여보, 난데 애들이 너무 싸워. 아, 요즘에 좀 그러더라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한번 떨어져 있게 해보자. 긴급 투입된 엄마. 쌍둥이의 물건을 하나씩 챙기는데요. 일명 쌍둥이 분리 대작전. 서준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서준이의 물건들. 사실은 이제 이 친구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만 떨어뜨려 놔서 서원이의 소중함, 서준이의 소중함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마야, 준. 준? 아, 우리 서준이? 서준이. 서원이랑 맨날 싸웠잖아. 아빠가 맨날 그럴 때마다 엄마랑 너네 따로 살아봐야겠다 그랬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결심을 했어. 너네 너무 싸워서 앞으로 서원이는 엄마랑 아빠랑 살 거야. 서준이는 베트남 이모네 집 가서 살 거야. 헤어지네요. 같은 밤에 다른 곳에서도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서준이랑 많이 싸웠잖아. 아빠랑 둘만 놀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엄마랑 큰 결심한 거야. 왜냐면 너랑 너무 싸워서 따로 살아보자. 3, 2, 1 할까? 아, 그냥 같이 하고 싶어. 아, 서준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뭘? 서준이 사랑해?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싸웠어? 한편 이런 상황을 꿈에도 모르는 서준이. 아직은 천하태평하기만 한데요. 근데 서준이 어디 갔죠? 야, 가까이 와.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서준이 어디 갔죠? 근데 서준아 잘 들어봐. 응. 이제부터 응. 서준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만 살 거야. 선이는? 선이 저기 멀리 보냈어, 미국으로. 왜? 너네 자꾸 너무 둘이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아니야, 자기 자주 와. 자기 자주 와. 근데 이미 저기 아빠가 비행기 태우러 가셨어. 근데 아빠는 오실 거고 서준이랑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랑 아빠랑 생각해봤을 때는 서준이가 서원이랑 있을 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싫어. 서원이랑 같이 같이 살 거야? 너 오늘 엄마 없을 때 집에서 서원이랑 싸웠어? 안 싸웠어? 싸웠어. 몇 번이랑 싸웠어? 한 번. 한 번? 서원이랑 안 싸우고 지낸 적 있어? 없어? 없어. 매일 싸워지네.
많이 싸우죠. 근데 서준아, 아빠가 대신 서원이 대신 아빠가 팽이 놀이랑 카드 게임 놀이를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시아, 서원이. 이거 3, 2, 1 할까? 어? 응, 하자. 여기도 이기면 웃을 거지. 너 울다 웃을 똥구멍에. 서준이 없으니까 재밌잖아. 친구들도 재밌게 3대1 이러니까 안 재밌어. 뭐야, 너 그럼 똥구멍이 터난다니까? 엄마랑 셋이 살자. 아니야. 근데 형아도 아니잖아. 형아도 아니지. 없는데 어떻게 전화해? 맛있어? 그럼. 이거 같으면 이거 못 먹어요? 누구? 서은이요. 서은이는 엄마 아빠가 지금 서준이랑 있으니까 서은이는 누가 이런 거 사줘? 서은이는 이런 것도 못 먹겠다. 솔직히 엄마한테 얘기해봐. 너 서원이랑 놀 때 서원이 때문에 너 막 슬펐던 적 있어? 그러면은 서원이랑 싸우는 게 왜 싸운다고 생각해? 엄마. 엄마? 엄마가 왜? 서준이 서원이랑 뭐 하고 놀 때 제일 재밌어? 또 좋아해. 또? 또 뭐 하고 놀 때 재밌어?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어? 에이, 그럼 서원이 미국 가라 그래야겠다. 나 서준이 없으니까 아주 심심해. 심심해? 응. 축구할까? 심판이가 없잖아. 왜? 심판이 있잖아. 이때 빵! 맞아. 아니, 아직 일 때 빵이야. 슛!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볼까.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 근데 원래 진짜 지우는 맞아.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버릴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어. 누구? 쌍둥이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나도 잘 거. 아니야. 우리 형아는 몸무게가. 선이도 5살이야. 선이는 어디 갔어? 아, 미국 갔어. 쌍둥이인데 미국 선이가 갔어.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하... 서준이 보고 싶지? 응? 이서준이 있니? 그래봐. 이서준이 있니? 그래봐.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사랑했는데? 누가 누구 사랑했다고? 서준이 말해. 서준아. 나 어디야? 너 어디야 지금? 미국이야? 미국이지. 너 지금 어디냐고? 숲속. 숲속이지. 서준아, 너 어디 있어? 여기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우선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었어? 나 여기 위에. 오빠, 대신 내가 이걸 봤어. 오빠, 볼까? 습관처럼 두 개씩 골랐던 서은이. 가지? 하나 서준이 거야? 서윤아, 네가 어디 가서 나 울었어? 너 많이 울었어? 나 없을 때 안 울 때 울었어. 나 몇 번이나 울었냐면 나 한 세 번이나 울었어. 세 번? 나 한 번밖에 울었어. 넌 아빠가 무슨 말 했어? 아빠가 그때 너 배트맨 같대. 아빠가? 아빠랑 엄마가 그 서로 거짓말한 거야. 왜? 우리 자꾸 싸워서 따로 보내게 한 거야. 아기들 다 엄마. 이리 앉아봐봐. 아빠 엄마가 좀 장난친 거 미안해. 근데 진짜 간 줄 알았지? 응. 서은아, 아까 서준이 엄청 울었어. 너도 엄청 울었잖아. 3, 2, 1.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초코케이크만 먹으면서 울다가 또 초코케이크 먹고 울다가 초코케이크 먹고 그랬지? 초코케이크 서로 혼자 먹었다? 초코케이크 서로 혼자 먹었다? 근데 많이 못 먹었어, 서은이 생각나서. 나? 많이 먹었지. 다시 싸우지 말고 헤어지지 말자. 우리 이제